집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아줌마 오셨어요? 어. 야, 저 꼬맹이는 집에 갔다며. 아, 그게... 엄마, 저희 먼저 올라갈게요. 아, 그래. 그래. 예, 저 꼬맹이 아리 선배 맞지? 세상에 또 맡긴 거야? 아, 그게 실은 너한테 뭐라 말할까 안 그래도 고민했는데. 왜, 뭔데? 말해봐. 얼마 전에 아리 친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래서 그 딸을 아리가 데리고 온 거야. 뭐? 그럼 아까 그 꼬맹이가 아리 친엄마 딸이라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세상에. 아니, 중환 씨는 뭐라 안 그래? 아, 말도 마. 그것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어. 아유, 야, 그래서 네가 얼굴이 그렇게 상했구나. 야, 세상에. 우와, 언니 방이다. 요관에 비하면 여기 완전 궁전이에요. 아, 이불에서도 좋은 냄새 나요. 그래, 아빠 오기 전까지 폭풍 전야지만 좋긴 좋다. 언니, 나 꽃집 가도 되죠? 아줌마 도와드리려고요. 그래. 아, 미팅 날짜 다시 잡아야 되는데. 아, 손해배상을 어떻게 만나냐. 건초형으로 돈만 달라고 안 했어도. 몰라 몰라, 일단 잡고 보자. 김비서 번호가...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방송작가 신아리라고 하는데요. 아,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혹시 나 대표님 시간 언제 가져오실지... 내일 오후에 신아리 작가 미팅 다시 잡았습니다. 알았어. 준수 오빠, 신작가한테 연락 왔어? 어, 약속 다시 잡았다. 진짜 보라 네 부탁이니까 다시 만나는 거야. 고마워, 오빠.